멕시코 장덕인입니다. 이금숙입니다. 이바나 여금살입니다. 둘째 딸 장고은입니다. 넷사 가시아입니다. 31년 전 7월 총회 파송을 받고 저희 부부만 먼저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멕시코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가족이 함께 가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 3살, 5살 된 어린 자녀를 부모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첫째 딸은 선교사님 아들과 결혼하여 미국 LA에서 한인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멕시코에서 대체어학을 전공하고 멕시코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2년 전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와 살림도구 등 모두 가져갔기에 저희 집에 잠깐 피신했다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녀 이바나는 미역국을 좋아하여 거의 매일 미역국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식재료 구입은 동네 분위기를 살피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눌 겸 주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시장을 이용합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이곳 오후 3시에는 한국 새벽 기도 6시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때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2011년부터 저희 부부가 컴퓨터로 성경 쓰기를 시작하여 지금 57차 쓰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성경을 쓰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수시로 산에 올라 멕시코 복음화와 우리나라와 명성교회를 위해 주여 삼창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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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2019년 9월 둘째 딸 부부는 특세 때 세계 지도자 세미나에 멕시코 차세대 지도자 감으로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특별 새벽 예배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므로 멕시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저희 30년 지기 현지인 친구이자 선교회 동역자인 가브리엘 목사님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선교 팀장을 맡아 개척교회 지원과 여자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에 매해 참석하였는데 명성교회 새벽기도 강의에 도전을 받고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줌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였고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급성장하여 지금은 3천여 명의 성도가 모이며 저희 도시의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이금숙 선교사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각혈과 기침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강동경희병원 입원, 폐에 붙은 균을 제거하기 위해 아산병원 수술 앞두고 입원하기 전에 11월 19일 원로 목사님 말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스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않는 기침과 폐에서 더러운 물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한 번도 각혈도 안 하고 기침도 먹고 올 3월 달에 멕시코 선교지로 돌아와서 오늘까지 강건하게 저와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원로의 간절한 통성기도 수요일마다 부르짖는 환자들을 위한 그 통성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온 성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